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10월 19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10월 19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401명 증가한 10만 1,333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393명, 해외 유입이 8명입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3,658명으로 전주 대비 860명 감소했습니다. 이중 외국인은 전체 확진자의 23%에 해당하는 848명으로 전주 대비 151명 감소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안산시 182명, 화성시 75명, 평택시 74명 순이며, 국적별로는 중국 312명, 베트남 85명, 우즈베키스탄 71명 순입니다. 다음은 지난주 코로나19 사망자 현황입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 주간 도내 사망자는 26명으로 전주 19명보다 7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1명, 60대 7명, 70대 6명, 80대 9명, 90세 이상 3명입니다. 이중 백신 미접종자는 19명, 1차 접종 완료자는 1명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중에서는 6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2,282개입니다. 현재 1,499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66%입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총 11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10월 18일 18시 기준 1,509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10월 18일 18시 기준 경기도 및 시군에서 재택치료를 진행 중인 환자는 977명이며, 도 홈케어 운영단은 102명, 시군은 875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군 재택치료 확대로 도내 신규 확진자의 20% 이상이 재택치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48개 보건소 중 44개 보건소가 운영 중이며,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명지병원 등총 29개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재택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에서도 금주 중에 개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10월 18일 18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은 총 1,034만 7,827명입니다. 이는 경기도 인구 대비하여 77.7%, 전체 접종 대상자의 85%에 해당합니다.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하신 분은 847만 9,464명으로 도 인구 대비 63.7%입니다. 한편 지난 한 주간 도내 3,857건의 백신 이상 반응 신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경증 사례입니다. 중환자실 입원 등 중증 사례는 10건, 사망 사례는 총 9건 보고되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16세에서 17세 대상 백신 예방접종 예약에는 도내 대상자 25만 707명 중 13만 6,903명이 참석하였으며 예약률은 54.6%입니다. 사전 예약은 29일까지 가능하며 10월 18일부터 시작된 접종은 오는 11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부터는 12세에서 15세 대상 백신 접종 예약도 시작되었으며 도내 대상자는 약 52만 명입니다. 사전 예약은 다음 달 12일까지 가능합니다. 찾아가는 백신 버스 접종은 지난 한주 동안 533명을 접종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881명을 접종하였습니다. 금주에는 18일부터 22일까지 하남시, 수원시에서 백신 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근 도내 확진자 현황 및 백신 접종률 관련입니다. 증가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는 9월 4주차에 5,610명을 정점으로 10월 1주차에 4,515명, 10월 2주차 3,658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 30대 확진자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9월 4주차에 2,313명에 달하던 20, 30대 확진자는 10월 2주차에는 1,230명에 그쳐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로 보면 9월 4주차에 20대가 70.1명, 30대가 56.5명에서 10월 2주차에는 20대가 32.6명, 30대가 34.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반면에 60세 이상과 외국인 확진자 수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10월 2주차에 60세 이상 확진자 수는 718명이며 9월 4주차 발생한 60세 이상 확진자 736명과 그 비슷한 수치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로 보면은 9월 4주차 때 29.5명, 10월 2주차에는 28.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간 외국인 확진자 또한 800명 이상으로 여전히 도내 신규 확진자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10월 18일 기준 도내 접종 완료자는 847만 명으로 인구 대비 63.7%입니다. 이는 지난 7월 1주차 120만 명 대비 727만 명 증가한 수치이며 인구 대비해서 보면 7월 1주차에 9.1% 이른 것이 54.6%로 6%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18세에서 49세 대상 백신 2차 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달 중으로는 인구 대비 접종률은 70%를 훨씬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증가하면서 20, 30대의 발생률은 다행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접종자, 학생, 외국인, 그리고 초기 접종자인 60세 이상 돌파가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은 조속히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하셨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